그 위에 고소한 콩가루를 살짝 얹으면 구운 잎이와 쌀엿이 완성되는 거죠. 그럼 엿이 저 시장 가면 이렇게 그 좌판에다 길쭉길쭉한 거 팔잖아요. 그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다 모양이 동글동글한데 이렇게 만드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제 예. 그 전에는 이제 할머니들이 예. 이제 이쁘지도 않고 막 이렇게 했어. 네네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팔아야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포장하고 하려고 모양도 이쁘고. 그런 이렇게 모양을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옛날엔 할머니들 그냥 막 크게 이렇게 옛날에도 동그랬어요. 동그랬죠. 근데 이렇게 요렇게는 안 했지. 동그랗게 동글동글하게 만드셨고 요새는 이쁘게 그렇게 해서 이런 저 동이 동이에다 이렇게 척척 놓고서 이제 그걸 이렇게 끈에다 깨먹고 그랬어요. 옛날에 옛날에 국물 찌거리 엿밖에 없었잖아. 진짜 한 땀도 없었으니까. 근데 엿이 입에 안 붙어요, 이에. 안 붙어요. 고소하고. 네, 이거는 뭐, 여기 뭐, 방부제가 들어갔나 보. 산골 마을의 훈훈한 정이 가슴 속에 새겨집니다. 산자락이 끝없이 이어지는 화천은 구름이 가까워 옷이 젖는다는 산의 고장입니다. 특히 해산은 그 중에서도 예전에 호랑이가 출몰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깊고 가파른 산길로 유명한 곳인데요. 농한기인 겨울철이면 겨우사리를 따라 해산을 오른다는 조영록 씨를 만났습니다. 겨울에도 푸르다 하여 동청 또는 기생목으로 불리는 겨우사리는 한방 약재로도 쓰이기 때문에 채취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저 위에 조금 있는데 좀 따가지고 와야지. 사람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요? 그냥 신발을 그냥 신고. 아무것도 없어요 바닥에? 없어요. 안 밑으로 올까요? 아 그것도 약간은 저 나무를 타보면 저 여기 미끄러지냐 민숙하게 좀 조금 그런 건 있지. 근데 위험하지, 다른 사람들은. 자, 올라간다. 제 아무리 베테랑이라고 해도 장비도 없이 어떻게 오르나 싶었는데 장갑만 낀 맨손으로 선뜻 나무를 타기 시작합니다. 나무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가지와 옹이를 발판 삼아 올라가는데요. 결국 맨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기어이 겨우사리를 따냅니다. 조금 따고도 내려가는 게 더 힘들어. 나무 꼭대기까지 힘겹게 올라간 이유가 바로 이 겨우사리 하나 때문인데요. 아유, 아니 힘들다 하면 거짓말이지. 힘이 들어도 그런데 왜 하필 겨울철에 채취를 하는 걸까요? 겨울사리는 글자 그대로 겨울에 자생하고 뭐 있는데 여름철에 이제 단철에 있는데 풀이 막 저기 뭐야 나뭇잎이 많아가지고 그걸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겨울에는 그 낙엽이 다 떨어지고 겨울에 살 수 있는 이제 저거는 겨울사리는 눈에 띄기 쉽잖아. 여기 잠깐만. 그렇죠. 아. 겨우 한 개 따고 다른 곳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겨울사리는 운이 좋아야 나무 한 그루에서 두어 개 딸 수 있고 때로는 한 개도 찾지 못하고 하루를 공치는 날도 있다고 하는데요. 어이, 대박이다. 대체 얼마나 많길래 저러나 했더니 말 그대로